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제 8.25 광복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를 전문을 읽어봤습니다. 한 20번 이상 정도의 자유가 언급이 됐는데 지난 경축사에서는 아마 30번 이상 그리고 이제 취임사에서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유가 언급된 거죠. 국민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를 침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권력을 훔치는 거지 않습니까? 권력을 훔쳐가지고 권력을 훔친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일으키거나 침략을 하거나 또 침략에 버금가는 내부의 적들에 의한 선거부정 같은 부분들이 대부분 국민들의 자유를 침탈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지 않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에는 공산 전체주의 체제를 민주화나 뭐 인권이나 이런 부분으로 빙자해가지고 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는 바로 그 이 발 밑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도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도 치러졌던 두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선거 사기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기자 출신도 아니고 또 뭐 제가 작가 출신도 아니고 제가 경제학을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은밀하고 엄정한 증거의 바탕을 두고 주장을 펼칠 거 아닙니까? 아마 증거의 바탕을 두고 주장을 펼치지 않았으면 벌써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번 고소나 고발을 당했을 겁니다. 그 선거 도둑질이 지금 일상화되어 있는 것. 거기 대해서 대통령은 뭐 행사마다 자유를 20번, 30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 자유를 침탈하는 가장 중요한 범죄인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화려한 그런 정치적 수사를 이용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음이 안 가는 거죠. 말 따로 행동 따로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이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뭐 내밀한 관계는 광고를 밀어주거나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그렇게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철두철미하게 선거 부정에 대한 공정한 사실을 보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언론사들이 철두철미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언론사에 글을 쓰는 학자들이나 식자청들도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라면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도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특정 정치 세력이 야합해서 뽑고 국회의원, 도지사,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을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특정 정당과 특정 노동단체가 야합을 해서 국민들 대신해서 이제 뽑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대한민국 사회가 다 용인하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국회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조작공화국 이렇게 국명을 바꿔 가지고 그냥 아주 내놓고 뭡니까?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이 조작값 입력해 가지고 당선자 낙선자 그렇게 만들어서 발표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명은 자유민주공화국이라 해놓고 선거일 날 다 국민들이 나와가 표 던지게 해놓고 선거 결과는 밀실에서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하니까 이게 사기지 않습니까? 그 사기를 대통령을 이하 언론사 식자청들이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 전체가 그냥 선거 사기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선출직 공직자를 뽑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선관위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냥 짝짝꿍 돼가지고 그냥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그렇게 국민들이 그냥 박수치고 그냥 여러분들 다수결을 해가지고 찬성하면 관계가 없는데 겉으로는 여러분들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와가지고 표를 던져서 마치 국민들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지만 내막은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은 그야말로 사기지 않습니까? 그 사기를 대한민국이 지금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대통령의 경축사 보면서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면 자기가 그냥 예? 바로 자기 밑에서 자기 옆에서 그냥 선거 부정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자유의 확장이 어떻고 자유가 어떻게 하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제 언론들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봉쇄를 하니까 대학도 예전에 대학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보수도 많이 나빠졌고 대학이 그냥 뭐 그냥 대학 교수님들이 옛날처럼 그런 기백이나 영향력 같은 게 없는 거죠. 그 오늘도 조선일보를 보니까 영남대학교 정치학과에 김영수 그 교수님이 글을 좀 자주 쓰시는데 국가로서의 한국은 왜 무능해졌나 이런 제목을 붙였지만 제가 글을 읽어가면서 국가로서의 한국은 너무너무 부패해졌다는 겁니다. 선거 사기가 7번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냥 무능 정도가 아니고 너무 부패해져 버린 겁니다. 뭐 여기서 이제 김영수 교수님이 새만금 잼버리가 진심으로 부끄럽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잔뜩 늘어놨는데 그러나 본인도 정치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글 쓸 기회를 주는 언론사가 침묵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회적으로 좀 둘러서라도 사회에 대한 좀 책임감이 있는 지식인 같으면 이야기를 할 건데 이렇게 좋게 쓴 칼럼도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는 겁니다. 국가로의 한국은 왜 무능해졌나? 무능해졌을 뿐만 아니고 무능한 것은 뭐 능력을 좀 키우면 되지만 너무 부패해버린 겁니다. 안일과 무능과 부주의가 국가 전반에 만연해 있다. 그런데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냥 선거 사기를 아무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 글에 여러분들 이 좋은 글에 어떤 내용도 언급이 혹시 그런 내용이 한국 민주주의는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위험한 단계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가 일상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한국 민주주의는 목화 자살 중이다. 말씀은 잘 쓰셨네요. 참 국민들이 대통령도 그렇고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국가라는 것이 이렇게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부정선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도자를 국민 대신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특정 정당이 야합해서 그냥 결정하는 그런 체제를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침묵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선거 사기를 앞으로도 계속 쳐도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준 거 아닙니까? 예. 나는 앞으로 너를 처벌 안 할 테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먹고 싶은 대로 다 해먹어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가 다 여러분들 다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자유를 외치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음이 가거나 그렇게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죠. 누구를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지금 세대 기성세대나 자식들 세대가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투표를 전산조작해가지고 당선자를 뽑을 생각이게 되면은 뭐 법정공휴일은 왜 만들고 국민들은 왜 나가서 여러분들 표 찍어야 됩니까? 국민들이 이름 던진 표는 다 빼내가지고 소각하고 파쇄해버리고 새 투표지를 다 만들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딱 맞춰가지고 투표함을 채운 다음에 법원에 투표함 제출 명령에 응하는 사회가 돼버렸는데 그런 것이 다 여러분들 드러나게 됐는데도 대통령도 침묵하고 언론인도 침묵하고 식자청도 침묵하고 대법관들은 그걸 덮기 위해서 뭡니까? 예, 광분하고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부정선거를 껴안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지도자를 못 뽑으니까 지도자를 남이 뽑아주니까 그런 사회가 참 용인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선거 부정에 대한 침묵하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인가를 한 번 정도 깊이 새길 수 있는 국민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국가 여러분들 기능 가운데 어디 하나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없어지죠. 교육, 문화, 뭐 기업 매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목소리를 냅시다. 목소리를 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뭐 이 선거 사기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간이 컸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또 이렇게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표를 조작 안 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책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도둑질이라든지 도둑놈이라는 그렇게 고상한 언어를 쓰더라도 도둑질 한 사람들, 도둑놈들이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둑질을 했으니까. 아무튼 이런 그 분석 서적들이 많이 알려져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선거 사무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나는 창피하거든요. 나라 규모가 이 정도가 됐는데 아프리카 최대의 미개국도 아니고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선관위 이름 공무원들이 다 알아가지고 대통령도 뽑고 도지사도 뽑는 세상이 됐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꼭 고쳐야 될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